독도로 가는 첫 길목 무코 여객 터미널. 어버이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이... 꼭 찍어달래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아버지 평생에 독도 가본 적 있네. 없지? 없대요. 다 독도 가시는 분이요? 예예예. 선생님 이메일 주시면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독도단 나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는 어떡해. 아까 도착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주세요? 그땐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1년 중 독도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은 고작 40여일. 가장 가까운 무코항에서 독도까지 100킬로 총 4시간 30분을 달려야 합니다. 벌써부터 멀미에 항복한 사람들이 속출하네요. 세계의 독도 운항은 독도 부근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세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짜증내고 난리인데. 안타깝네요. 내일은 또 혹시 모르죠. 또 열어주실지. 사람들은 아쉬움을 아는 채 울릉도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결국 해양경찰 3007함에서 취재 중이던 촬영팀 일부가 긴급히 독도에 투입됩니다.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의 3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독도 영해를 경비하는 해양경찰 3007함. 7박 8일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도로 향합니다. 독도 해역에서 근무하던 오천일함과 교신을 주고받습니다. 무교대 날이고 조금 전 15시 20분에 그 독도 해역 경비 임무를 교대했습니다. 그동안 독도에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1순 시선은 언제 출연했지? 5월 6일입니다. 영해선 외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선에 해서 지나간 것을 저희가 정보를 아까 공유해서 주고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독도 선착장.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저 무전과 전화를 기상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바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독도 경비대가 촬영팀을 맞아줍니다. 2004년 완공된 화물 전용 케이블카가 독도의 유일한 운송수단.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에 왔다는 실감이 비로소 드는군요. 하지만 독도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계단 하나가 높은 건 무려 40cm. 하루에도 몇 번씩 등산을 하는 셈이죠.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데 얼마나 되는 높이요? 높이는 막사까지는 85m 가량 되고요. 계단 수는 한 350개 정도 되고 있어요. 수미터까지 차면 비로소 정상에 있는 독도 경비대에 도착합니다. 지는 태양 아래 울릉도가 보일 정도로 두 섬은 가깝습니다. 근무 교대에 나선 한 대원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 정도 바람은 독도에서는 약한 바람이 속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근무를 마친 허훈 상경을 따라갔는데요. 갑자기 촬영팀을 막습니다.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구역인가요? 여기는? 경찰 작전 구역이고 시설들이 보안상 이유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독도 인근을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를 감시하는 레이더 장비들이 있는 곳. 우리나라 동쪽 끝이란 사실이 실감납니다. 바로 옆 독도 등대.
지금 튀는 게 딱 맞습니다. 보고 이제 저 위에 등탑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주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 등대에 불이 켜집니다. 사무실이자 생활 공간인 등대. 안녕하세요. 네. 예. 이렇게 세 분이서 근무하시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연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하고도 한 6개월? 우리 학위사는 저랑 비슷하게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세 명의 등대원이 한 팀을 이루어 한 달씩 근무합니다. 그래도 반찬이 꽤 푸짐하네요. 이 집에서 가져온 밑반찬들, 이 만든 거 보고 하고. 식사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짬 되는 사람이나 뭐 시간 나는 사람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좀 많이 하고 있겠네. 막내 분이세요, 저희는? 식당 여기 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한 달씩, 한 박스. 물을 건너오다 보니 독도엔 과일이 귀합니다. 옛날에 여기서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가시지 못하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장래 상주 역할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의 절반을 독도에서 사는 엄태명 씨. 독도리 친구한테 가면은 이거 자랑해. 이제 아, 나 독도리다. 독도에 산다고. 하우규 씨는 등대불의 회전 주기를 수시로 측정합니다. 매 10초마다 깜빡거림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2초가 되거나 13초가 돼버리면 그쪽에서는 다른 등대로 오인을 해버리거든요. 이 주변에 등대들이 많이 다니나요? 네, 여기 어선들이 많이 다닙니다. 한 겨울에는 오징어 잡이 어선, 단지잡이 어선. 독도 바다엔 부지런히 삶을 잇는 우리의 어선이 있고 독도는 그들의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 노릇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독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점호를 위해 경비대원들이 줄지어 계단을 내려갑니다. 아, 점호를 접안실에서 하세요? 네, 위에서도 하는데 기상이 좋을 때는 접안실에서 시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삼, 개! 1회는 근무사항, 사역 1, 근무자 1명의 기타에 서었습니다. 쭉, 서! 어제 잘 잤습니까? 네,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했습니다! 길이 80m, 폭 20m의 좁은 선착장이 이들의 운동장입니다. 아침엔 삽살개 몽키도 자유롭게 뛰어다니죠. 그런데 왜 선착장에서 운동을 하나요? 위에서는 뛸 수가 없게 구보 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력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계단을 한 발 한 발 오르며 나머지 운동을 합니다. 초여름의 독도는 갈매기 천국입니다. 지금이 산란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등대원들은 이맘때가 가장 바쁩니다. 갈매기 배설물이 등대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전지판을 더럽히기 일쑤죠. 갈매기가 야속하시. 네. 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똥을 싸는지. 바다가 좋아서 등대원이 됐지만 무태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난다는 하호규 씨. 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애가 아파요, 이렇게. 네, 그럼 사람 미칩니다, 진짜. 확정은 받은 건 아닌데 의심이 된대요, 갖고. 네, 타미플루도 한번 먹은 적 있었고. 고를 때마다 막 가슴 철렁철렁하죠. 같은 시각 독도 경비대원들도 청소가 한창입니다.